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5일 여러분들과 이 중앙의 너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 고점인 이 3만원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란 영사관 폭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유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강하게 상한가를 가주었는데 앞으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이란과 시리아 간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보복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주가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 당장에 이 전 고점을 뚫어주고 갈 거다 막연하게 정해놓고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를 정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으로 오늘 장 전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100% 홀딩을 하면서 내일 갭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에너비스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중앙에너비스보다 흥구석유가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 시점 흥구석유가 대장주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앙에너비스가 2등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오늘 제가 중앙에너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 알려드린 이유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 전 고점인 흥구석유가 전 고점인 17,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이동주가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면 반등을 더 강하게 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 특성을 잘 알고 있으셔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너비스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주는 시점, 기사가 나왔을 때 10시경에 국내 기사가 나왔고요. 주가도 10시경에 반등을 갑자기 해준 이후에 11시까지 주가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 눌림 구간에 잡아서 아직까지 흥구석유 홀딩을 유지하고 있는 스윙 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중앙에너비스에 대해서도 현재 단타로 진입했지만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주가가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홀딩하면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8시 반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고 오늘 시장 어떤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이야기해 드리면서 제가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한 타점 모두 알려드리면서 오늘 매수했던 이 중앙에너비스도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중앙에너비스 이 흥구석유를 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엮어서 보셔야 되고요. 흥구석유가 전 고점을 뚫어주었을 때 추가적으로 중앙에너비스 역시 이 3만원 전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중앙에너비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실제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중앙에너비스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4월달에 터질 중요 공시까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관계자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에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추정치에 대한 취합을 모두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추정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중앙에너비스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를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재료들과 수급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고점인 3만원을 뚫어주었을 때이 거래 대금이 얼만큼 들어오고 어떤 호재가 발생했는지, 어떤 재료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 끝까지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중앙 에너비스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 이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시가매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에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13,000%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림 구간에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 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